네, 안녕하세요. 무화꽃이 피었습니다. 쇼호스트 임희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제가 준비한 제품은요. 지금 이 시간이 가장 뭔가 무력하고 따분하고 힘들고 또 오늘이 금요일이잖아요. 그렇죠? 금요일 이 시간에 이제 불금을 준비하기 위해서 또 열심히 힘냈으면 좋겠고 하지만 이제 일과가 이제 일주일 좀 끝나갈 쯤이기 때문에 피곤이 몰려올 때가 됐거든요. 자, 이 시간에 여러분들께 힘이 생기는 에너지가 솟는 그런 음료, 드링크 음료, 에너지 드링크 음료 준비했는데요. 자, 다른 게 아니고 정말 메가포스 과라나 에너지 드링크입니다. 자, 이 음료를 말씀드릴 것 같으면 우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수웅님 안녕하세요. 네, 인사하셨네요. 제가 오랜만에 온 만큼 여러분들께 어떤 제품을 좀 좋은 제품으로 소개해드리고 싶었는데 에너지가 있는 사람만큼 좋은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함께 있을 때도 되게 힘이 솟는 사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오늘 이 음료를 드시고 정말 힘이 불끈불끈 솟는 금요일 또 한 달,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 다른 음료가 아니죠. 우선 과라나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과라나 같은 경우에는 브라질에서 생산되는 과일 열매 중에 하나예요. 식물 중에 하나인데 그게 제가 이따가도 사진을 보여드릴 수도 있는데 사진을 보여드리기 전에 우선 그 과라나라는 식물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오늘 제가 과라나 음료잖아요. 우리 한국에는 인삼이 정말 몸에 좋은 걸로 알려져 있죠. 근데 브라질에서는요 그 인삼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과라나라고 합니다. 그 과라나라고 하면은 이게 여러분들께서 아시다시피 우리가 좀 무기력해지거나 힘이 없어지거나 또 그럴 때 바로 찾는 음식, 영양, 보양식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바로 브라질 사람들은 이 과라나를 많이 찾아서 먹는데요. 근데 과라나가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다른 데랑 다르게 재배할 수 있는 그 기관이 정해져 있대요. 아무나 누구나 막 재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재배할 수 있는 사람 또는 재배할 수 있는 기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른 데랑 다르게 좀 더 가치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게 좋겠죠. 그리고 아무나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귀한 거라고. 그래서 이 과라나의 효능을 제가 찾아봤어요. 아니 브라질 사람들이 이렇게 뭐 우리나라 인삼처럼 되게 귀한 거라고 생각하시고 재배도 정해져 있고 또 먹을 수 있는데 한정되어 있는데 이게 왜 그런 걸까 찾아봤더니 우선 카페인이 들어가 있긴 해요. 오늘 저희 음료에도 저카페인이라고 써있는 거 보셨을 거예요. 저카페인인데 카페인도 종류가 정말 많더라고요. 뭐 인공적인 카페인이 있는데 요 과라나에서 나오는 카페인은 천연 카페인이에요. 그래서 그 카페인이 몸에 안 좋다고 많이 인식을 하고 계시는데 천연 카페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몸을 좋게 해주고 에너지를 업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저카페인이 들어가 있다는 거 오늘 음료에도 들어가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웅님과 많은 분들께서 문자 보내주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웅님 두 명이나 들어와 있어요.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 이 웅님의 그 저 무궁화가 약간 아련해 보이네요. 오늘따라 아련해 보이고 애틋해 보이고 네 그래도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막 그래요? 그렇죠? 뭐 무궁화 보내주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그래도 여러분들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그냥 웅님이랑 방송하기 전에 항상 오래 같이 했기 때문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잠깐 사담을 해봤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 에너지 드링크 음료는 많이 시중에 판매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종류도 정말 많고요. 브랜드도 정말 많고요. 근데 이 많은 브랜드와 많은 종류들 중에 정말 내 몸의 건강을 생각할 수 있는 에너지 드링크 음료는 어떤 걸까? 좀 따져보시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이게 이런 카페인도 있고 저런 카페인도 있고 에너지 드링크가 다 같은 음료가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거예요. 맛도 맛이지만 우선 이 성분 자체를 좀 많이 따져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성분이 정말 내 몸에 해롭진 않은 건지 정말 도움이 되는 건지 정말 내 에너지를 업 시켜줄 수 있는 건지 그런 걸 따져보신다면 오늘 선택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 과라나의 그 성분에 대해서 좀 많이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생소하실 거예요. 먼저 사진을 통해서 저희가 이 과라나 열매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깜짝 놀라실 거예요. 좀 징그럽게 생기긴 했죠. 이게 뭐냐면 브라질에서 바로 찍어낸 이 과라나 열매인데요. 사람들이 이 열매를 보면